인생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불행하고자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행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자로 또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부모님들의 제일 큰 소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아직 부모가 안 돼서 그래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놓고 나면 그때부터 한 가지 소망이 생겨요. 어떻게 하든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거 하나 위해서 일생을 뼈가 빠지게 수고한다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부모, 성경에는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려주신 말씀들이 참 많아요.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행복하기 원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복주기를 원하신다. 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그러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서 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일평생 근심, 걱정,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행복한 그 길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획해놓으신 이 프로그램대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가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복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그 길이에요. 내 삶에 일단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온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벗어나 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제 가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행복한 환경이 있는 줄 알아요. 행복한 환경. 야, 저 환경에 가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그런 생각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내가 인류 기업에 들어가면 저기만 들어간다면 저 환경에만 갈 수 있다면 행복할 거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국에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 있어요. 야, 뉴질랜드만 내가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거기가 내 삶의 천국일 것 같은 생각. 근데 벌써 와서 힘들어하는 애들 있어. 아무리 복된 환경 이 뉴질랜드가 마지막 남은 지상 나오니 아마 전 세계인들 마음속에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아마 뉴질랜드. 뉴질랜드 한번 갔다 오면 내 삶의 소원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런데 여기 살면서 이 뉴질랜드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 어쩌면 한국 살 때보다 더 큰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간 사람.
그 문제는 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내 삶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그들은 거기서 행복하지 못했어.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말이지 온몸에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밤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 날뛰니까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빌립보서가 뭐냐?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이에요. 기쁨의 복음이다. 그 빌립보서는 어떻게 서였냐?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가장 정성스럽게 바울을 챙겨준 교회가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보내 빌립보 교인에게. 근데 그 빌립보 서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해라.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 기뻐해라. 나처럼 기뻐해라.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프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슬프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그런 게 아니더라. 일확천금을 줘도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지 않은, 그때부터 내 삶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이요, 평안이요, 축복이란 말이지. 해피엔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그냥 일평생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편안하게 그냥 천국 가는 날까지 그냥 아무 환란도 없고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좋겠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신다.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만사 형통하고 항상 기뻐. 그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지옥 백성으로 다 변해요. 그건 내가 장담해. 100% 변해. 100%. 여러분 삶에 평안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건 인간의 속성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인류 역사가 증명하죠. 이 유럽, 영국을 비롯한 이 유럽들이 복음에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의 나라들이에요. 생명을 걸고 뭐 우리나라도 토마스라는 영국 청년이 와서 대동강변에 순교함으로 인해서 한국 땅에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요로움을 주시고 나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제 교회를 볼 수가 없어. 유럽 가면 뭔지 알아? 유럽 가면 딱 세 가지 볼 거 있어. 그래서 유럽 볼 게 없어. 내가 별로 유럽 가라고 권하고 싶지가 않아. 꼭 유럽을 가야 될 곳은 한 군데. 로마를 가란 말이야. 로마 가서 카타콤.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무덤에서 어떻게 살다 갔는지. 거길 꼭 가야 돼.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거예요. 신혼여행 꼭 로마로 가라.
꼭 로마라 어떻게든 돈을 깨가지고 로마라 쉴던 데 가지 말고 파타야니 뭐 이런 데 가서 물에 빠져 죽지 말고 로마로 가서 어떻게 하냐 카타콤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거기서 보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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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귀한 거지 응? 뭐 살아 돌아올지 모르지만 응? 거기 한번 기어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미로라 응? 그런데 응?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하나 그래서 이 인간이 망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평안함이요. 평안할 때 망하는 거다. 평안할 때. 평안할 때 다 망한다.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도 보면 너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그 배부름으로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었다.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된 우리의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계속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야. 이 고난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유익이란 말이에요. 유익. 고난이 유익이라.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없으면 여기 다 짐승같이 되고 다 마귀 새끼 되고 동물처럼 다 변해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선택된 민족, 초선 피플,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선민 국가로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이렇게 직접 간섭하시고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묵하시는 나타나지 않는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역사가 성경에 딱 두 번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로를 할 때 정확히 말하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 하나님이 침묵의 시기 그리고 말라기 선지 이후에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오는지 여러분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압제하는 건 여러분이 주일 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막 벽돌 꼬우라 갖고 안 꼬우면 두드려 패고만 있지. 얼마나 견디다 못하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울부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 주시는 거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딨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때에 몇 가지 기적을 보이신다? 11가지? 10가지 안에다가도 주일 학교 잘 다녔어. 10가지 재앙 내리시는 거야. 성경에 읽다 보면 참 지루해요. 재앙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외우려고 외우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들어. 뭐 파리떼도 나오고 뭐 별게서 나와. 피가 나오고 막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너무 많아서 외우기도 힘들어. 그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열 가지나 보시네, 열 가지. 한 두세 가지만 보여도 뭐 다 나잡아질 텐데. 한 두세 가지 보여주니까 뭐, 바로부터 해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막 난리가 나서. 니네 백성들이 빨리 하늘 맡아야 제사 지내고 가라, 가라, 가라. 이랬다가 또 안 돼! 이런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바로는 막 미치겠는 거야. 보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놔두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가라고 말했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강팍해 하셔. 안 돼. 못 가. 가. 했다가 또 안 돼. 가. 못 가. 이 짓을 몇 번 하자 이제. 마지막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불쌍한 거야. 지는 빨리 보내고 싶은데. 결국 보내지도 못하고 지 아들만 죽었잖아. 얼마나 불쌍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야가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컨트롤하신다 말이지. 왼수든지 친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란 말이야.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언제 내한테 친구가 될지 몰라. 나를 도와주는 후원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간들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열 가지 재앙을 보내셨나? 보여주셨나?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만약에 한 두세 가지 보여줘서 갔으면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적 아니야?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겠지.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어. 열 번을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그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새기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거다. 얼마나 강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나올 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그들이 강개 무량해서 나왔는데 충격적인 건 뭐냐? 얼마 안 가서 눈앞에 홍해가 펼쳐지는 홍해. 근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쫓아가라 하니까 또 막 죽지 못해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태도예요. 첫째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구해놓으시고 이 뭐야 또 홍해로 막고 이건 또 뭐 하시는 건가? 아 그냥 평안하게 바로 그냥 한 2주만 계속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땅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냥 데리고 가시지. 이건 또 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시겠어? 충분히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는데도 주신단 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평탄하게 해주실 수 있어. 그러나 삶의 길목마다 고난이 오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딱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야 홍해가 앞을 가로막어.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냥 창을 들고 죽이려고 그래. 여기서 무슨 방법이 있어? 딱 방법을 하나밖에. 물에 빠져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취하는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 열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 끝나는 거야. 환경 보면 두렵잖아. 걱정되고 염려되고 아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미래가 어떻게 되나. 환경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봐야 돼. 환경은 끝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이랬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차, 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럴 때도 야 쟤들이 뭘 하겠어. 니네들이 암만 쫓아온들 뭐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의 피난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 거기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그때 바로 홍해가 갈라져 버렸겠지 뭐. 얼마나 아름답게. 아마 그 시험에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내가 볼 때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일평생 믿음 하고 살아. 믿음이 뭐냐 이 소리야. 믿음은 영어로 말하면 이게 믿는다, trust in, 신뢰한다는 말이거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디서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소리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는 건 뭐냐? 인간의 눈으로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라시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들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시험에 테스트에서 실패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이니까 용서해 주셨어. 첫 번째 시험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홍해를 가시자. 홍해를 갈라버려.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다 물에 수장되는 걸 그들 눈으로 봤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 이 소리야. 왜 난리치고 원망하고 난리야. 하나님의 기적을 봐라. 너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 오늘 너희 눈으로 보는 이 애굽 군대를 너 평생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란 말이야. 또 한 번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보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읽기도 힘들어. 인간의 모든 미사어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 그 찬양이 며칠 가냐? 인간이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사흘을 넘기면 대단한 거야. 사흘 가면 끝이야. 사흘 뒤에 마라라는 곳에 다다랐어. 선물이 나오는 거야. 먹을 물이 없어. 그때 또 이 모세를 죽이려고 말이지.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때 몽둥이로 그냥 바위를 막 두드러 패잖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혈기 부리다가 가난도 못 들어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딱 사흘.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사흘을 못 넘기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여러분 똑바로 알아. 아마 뉴질랜드 합격했다고 했을 때 막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던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가지고 사흘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도착하자마자 아이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춥고 왜 비는 거야 이렇게 아이씨 이거 내 생각했던 거 다르잖아 이거 뭐야 이거 쭈글쭈글쭈글 그거밖에 안 돼요 인간들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어떤 환경을 주시든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두 번의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선물이 좀 남아. 물이 왜 이렇게 써? 이게 보약인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그것도 단물로 바로 변했을 거 아니야. 또 모세를 또 욕을 하고 돌로 치려고 말지. 이 악한 시아가지 없는 놈.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불행했던 사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 광야 생활. 한번 생각해. 그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간 거야. 더 비참하게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을 뻔했어. 애굽. 광야에서 4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뭐 거기에 있다 온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대. 그 사막의 사막. 광야는 사막이란 말이야. 낮에는 불볕더위로 쪄죽는 거야, 쪄죽어. 구름으로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면 죽는다더라. 한순간도 뭐, 5분도 못 끌었대, 5분도. 탈진해. 밤에는 또 엄청 춥다더라, 엄청 추워. 이 불기둥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안 해주면 다 얼어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한 대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나를 파괴하는지 내 마음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뻑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어. 누구도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환경도 원망하지 말고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면 이거 뭐냐?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야.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막 결국 궁극적으로 원망은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원망의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처럼 축복을 가장 큰 축복을 한 순간에 가장 처절한 불행으로 바꾸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계 좀 하나님을 말이지 신뢰해서면 끝까지 좀 신뢰하란 말이야. 끝까지 한번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왕이 뭐 죽인다고 풍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야.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막 소리 지는데 그거 다 대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믿음이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쓰시겠냐 이거야. 일평생 예수 믿고 뭐 그냥 뭐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막 어떤 맨날 막 그냥
방언하고 난리 치면서, 어? 조금만 어려운 일 오면 그냥 원망 불평해제 끼고 말이지. 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안 계시네. 뭐, 뭐 헛소리들 했었고 말이지. 어? 끝까지, 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버리지 말란 말이야. 어?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 나를 좀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살다 보면 정말 이게 끝이구나. 막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완전히 뭐 벼랑 끝에 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맡겨놓으면 거기에 복이 되더라 이 소리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수도 없이 체험한. 그래 어려운 사건이면 믿음의 사람은 엉건히 기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뭘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잘못되는 건지 알 수조차도 없단 말이지. 그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든 간에 그저 감사하고 거기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환란이 더 큰 축복으로 변한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한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보지 마.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래. 야 요새 뭐 한국 경기도 너무너무 좋지 않고 20대 실업률이 뭐 몇십 프로 되고 말이지. 내가 무슨 재주로 한국 가서 직장을 다닐까? 환경 보면 절망이야. 아무 소망도 없어. 축 늘어져가지고. 살 소망도 없고 말이지.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가장 복된 자리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 하다 보면 희한해요. 정말 놀라운 거야. 여기 다녀간 애들, 우리 학생들 보면 여기서 신앙생활 잘 안 했는 애들은 빼놓고 열심히 섬기고 충성했던 애들 보면 이 어려운 와중에도 전부 다 길이 잘 열렸어. 너무너무 다 귀하게 잘 서임받고 있더라 이 소리.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원망은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어. 어디까지 원망하냐. 나중에는 말이지 얼마나 유치한지.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 배부를 때 죽여주시지. 이게 뭐야 여기까지 끌고 가죠.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해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시는구나. 아주 그냥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고기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채워주시는데 이제 또 만나를 먹으니까 이게 뭐야 메뉴가 맨날 똑같아. 그들의 원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 나중에는 얼마나 저질인지 11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이제 막 응응 우는 거야. 통곡을 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고기 내놓으라고 울며 불며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가 아니고 10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사방에서 매출하기를 그냥 떼들을 보내서 마음껏 먹도록 하시는데 이 원망하는 자들은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재앙으로 하나님 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심으로 다 죽은 거야. 얼마나 악한지. 저도 원망이 끝이 없나요? 끝이 없어. 여러분 원망은 이게 고질병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걸 안재하면 이 불평은 아주 막 급속도로 번지는 거야. 내 삶을 곰팡이처럼 그냥 이걸 해도 원망, 저걸 해도 원망. 이건 천국 갖다 놔도 원망, 천국 갖다 놔. 천국 갖다 원망.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오늘 왜 이렇게 코가 자꾸 막힌다. 어느 장로, 어느 교인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다가 그냥 교회를 그냥 대충 다니다가 죽었어. 그런데 이제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베드로 선생이 딱 서서 웃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잘 왔다고 말이지. 너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웬 너네야? 내가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대충 믿었는데, 아이고, 또 이거 천국을 또 기회를 주시나.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냈어요. 베드로 선생님, 은혜를 베푸시는 김에 한 번만 더 베풀어 달라고. 그래, 이야기해봐라. 제가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한번 둘러보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래라. 왜 천국을 데려갔어? 천국을 갔는데 보니까 많은 성도들, 하얀 세마포스를 입고 종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뒤에 떡 앉아있더니 지겨워서 죽겠다. 너무너무 지루한 거야. 이게 하루 종일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냐. 그래서 지옥을 좀 달려달라고. 지옥을 데려갔더니 이건 뭐 막 그냥 휘황찬란한 거야.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고 막 술집도 있고 막 카지노도 있고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즐거워. 그래서 베드로 선생에게 이야기해. 베드로 선생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옥으로 보내줄게. 지옥에 딱 보내줬어. 갔는데 보니까 그렇게 휘황찬란하던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죽도록 그냥 일하게 시키더라고. 거기 가지고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니야 베드로 선생한테. 아니 이거 아까 분명히 내가 왔을 때 지옥이 이렇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그러더래. 베드로 선생이 야 과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제는 영주권으로 왔다 그러더래. 좀 웃어야 될 때 웃어. 바보들 있나. 내가 뭔 이야기 하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의 환경을 주셔도 그것이 저주의 환경이 된단 말이지. 환경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지옥 같은 환경도 나에게는 천국이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감옥에 가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과 불행하게 사는 길, 그 여러분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택하고 신명기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선택하라 이거야. 앞으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겠냐.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란 말이야. 어떤 환경을 주시든 감사하라고. 하나님 제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란 말이야. 눈물로 감사하라.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그동안 내가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한순간에 다 잊어버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여러분의 환경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인간을 사실은 다 죽여버리려고 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야 모세야 내가 네 후손으로 다시 민족을 만들었어. 가나안에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 지어주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오. 한 번 더 모세를 보고 기회를 주시오. 그런데 끌고 와서 그 수도 없이 원망하는 그 인간들을 끌고 가나안 땅 바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바난 가나안 땅에 딱 데려왔어.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가나안은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 가장 문화가 발달한 나라예요. 항구를 이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역도 흥하고 그래서 가나안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돼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문명이 발달되지만 거기에 있던 여러 민족 일곱 족속들 큰 일곱 족속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 땅에는 가진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게 하시거든. 왜? 우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갖고 놓은 그 찬란한 문화가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그 만약에 하나님이 빈 땅을 아무것도 없는 땅을 주셨다면 그들이 거기 가서 그 땅을 건설하고 개척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해야 되겠어.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할 모든 기반시설과 말이지 뭐 도로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성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다 죽여버리면 다 짓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는데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열두 지파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해요. 여수아와 갈렙하고 이제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했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고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메뚜기여신 가봤더니 말이지 이 아낙 자손들이 막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야. 음해 우리 가면 밟혀 죽어. 큰일 났다는 거야.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여 통곡을 하는 거야. 통곡을. 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 또 하나님을 원망하라.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도록 옷을 찢고 통곡하고 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까지 끌어왔다고 말이지. 어? 이런 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 어?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일평생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게 뭐냐?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옷을 주신다. 어? 언제나 복된 걸 주신다. 어떤 처절한 환경이 와도 이 환경의 끝은 언제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의심은 결단코 버려서 안 돼요. 어?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대로 어? 너희가 말한 대로 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망했네. 여러분 그따 소리 하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응? 어? 입술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너희 삶이 그대로 비참하게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똑같이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니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지니. 응? 응?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키가리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응? 믿음의 사람과 어? 믿음이 없는 자의 이 결론을 보란 말이야.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도 여기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응? 취할 것이다. 어? 지금 여러분 뉴질랜드 땅에 왔어도 이 두 부류가 있어. 내가 볼 때 두 부류가 있다고. 어? 한 부류는 이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어? 이야 정말 여기서 정말 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겠다. 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것이다. 막 기대하고 관계한 사람은 여기서 정말 일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축복의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 와서 이건 뭐야 내가 생각했던 뉴질랜드가 아니잖아 이거. 어? 이 맨날 비 오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학교는 이거 뭐야 맨 한국 애들 중국 애들 바뀌었고 어? 이 서양 애들은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 이거 어? 뭐야 또 왜 청소를 왜 시키는 거야 이거 어? 그렇게 한번 살아봐. 어? 어떻게 되나.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응?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면 망하는 거야. 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 어? 망한다 말이지. 응?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 성경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놓으시니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몇 층이야? 7층이구나. 8층에 가면 그 매점 옆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있어. 그 경외가 뭐냐?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The fear of the Lord.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모든 지식, 모든 생각의 근본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랑해 하나님, 뭐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랑해 하나님, 용서해 줄 것이니까 내가 뭘 해도 용서해. 이런 값싼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전 그리스도인을 멸망케 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분인지 몰라. 그 분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화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 분노란 말이야. 진노고.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야. 내 자식이 아닌데 왜 진노하겠어? 남의 자식 나쁜 짓 하는데 뭐하러 진노해? 내 자식이 잘못하면 진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한단 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여러분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부둥쳐야 돼.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해.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를 먹이시고 수도 없이 그들을 이끌고 오셨구만. 또 원망하는 거야. 또. 여기서 좀 멋지게 여호수아 갈렙같이 야 우리 능히 이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할렐루야 이러고 한번 담대하게 가봐.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우리 학교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학교를 10년 전에 주셨어요. 이 학교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고 그랬지. 중국 사람이 수억을 들여서 세워서 우리가 빌딩을 인수했을 때 그냥 갖다 바치고 가버렸어. 그런데 이 학교를 인수했을 때 이 기존의 모든 선생들과 스태프들이 다 불신자들이야. 얼마나 엔티 크리스찬이 많은지. 나는 막 너무 감격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껏 복음 전하라고 이 학교를 주셨다. 야, 우리 마음껏 복음 전하자. 그때 막 학생 단 50명밖에 안 됐지만, 우리 애들하고 성경사서 나눠주고 막 그냥 매일 복음 전하고 막 이랬더니, 이것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너 여기 뉴질랜드 교육법이 어떤지 아냐, 너? 뉴질랜드 교육법에 어떤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 학교 클로징 시켜놓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말이지. 협박을 하는 거야. 막 단체로 찾아와서 막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내가 기가 차더라고. 아니 복음 전하러 주신 학교에 니네들이 뭔데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막 얼마나 겁을 주는지. 너 인권 문제에 걸리고 너 코트에 끌려가고 감방에도 갈 수 있다 하면서 막 학교 클로징 벌금. 난 또 이 나라 법을 모르잖아. 뭐 막 그냥 겁을 주니까 자칫하면 이거 뭐 감방 가나. 얼마나 두렵겠어. 그런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학교 복음 전하러 주신 거예요. 니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린 복음 전한다. 더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몇 번 나한테 경고를 하더니 안 되니까 이 놈들이 투수를 했어요. 교육부에. 교육부에 투수를 했네.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말이지 막 이런다고. 거의 특별 감사가 나왔어. 특별 감사가 나서 이틀 동안 아이들 개인 면담하고 다 조사하는데 그 여자 감사관이 이틀을 감사하고는 우리한테 그래요. 참 이 학교 이렇게 좋은 학교 내가 못 봤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지금 매년 감사 받지 않냐고. 얘가 이번에 가면 2년에 한번 받도록 감사를 조정해 주겠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거기서 내가 인간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그래 맞아 여기 성경 놔두면 안 돼. 그래 숨기게 숨기고 말이지. 이놈들이 막 성경 찍어 보내고 막 별거 다 찍어 보냈다고 교육부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타협하지 말고 인간들 말 기구 이루지도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딱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시는 거야. 기적을 보여주시오.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도 눈앞에 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눈앞에 와서 가지 못.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냐면 지금은 40년을 교육 받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출발해서 온 지 뭐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너희 지금 40일 동안 성을 탐지했지. 내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지. 40년 동안 광야로 나가라. 40년 동안 광야로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 다 죽여.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가나안으로 간 건 광야 제2세단 말이야.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20세 아래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을 구성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왜 이 성경적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거는 조그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새끼를 치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원망이 불어난단 말이야. 그건 뭐냐? 원망을 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원망을 하면 안 돼요. 감사란 말이야. 그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 별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여러분이 조그만 것에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자꾸 더 주시고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뉴질랜드 땅에 보내주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항상 이렇게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어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감사의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은혜를 나누는구나. 그래 내가 더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 더 큰 걸 주겠다. 자꾸 하나님이 더 큰 걸 채워주신단 말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 감사하는 생활만 해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오. 그럼 사람들도 그렇잖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자꾸 조그만 거에 감사하고 말이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어떻게든 좀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이런 애들은 자꾸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 기회가 나면 웃음 주고 싶고. 더 큰 걸 조금만 감사나 했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래 내 은혜를 나는구나. 내가 그래 더 큰 걸 주겠다. 여러분 이제 내가 헌금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설교를 하겠지만 헌금도 그래요. 내가 쓸 거 내가 먹을 거 좀 아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저는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록 얼마 안 되는 물질이죠. 야 그래도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더 큰 것으로 갚아줄게. 또 더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자꾸 바치려고 하면 또 주시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물질의 축복받는 것도 너무너무 간단해. 성경의 그 원리가 있어. 축복의 원리가.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가 이제 물질관도 해줄 것이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내가 선교하면서 보니까 이 물질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로 못해 너. 물질 없이 아무것도 못해. 뭘 하겠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와서 야 내가 또 장학금 받고 뭐 다 받던 반을 받던 어쨌든 장학 혜택을 받으니까 별로 그거 뭐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너희들 이 학교를
여러분들 장학금을 주고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우리가 4억 정도를 서포트하는 거야. 그 정도를 안 하면 이 학교는 클로징 돼야 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벌써 전반기에 2억 정도 서포트했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소리야. 물질이 없으면. 선교도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도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또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거야. 복을 차고 넘치도록.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거든.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시민으로서 꼭 행해야 할 세 가지를 산상순에서 말씀하는데 첫째가 뭐냐? 첫째가 구제야, 구제.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이야. 이 세 가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돼야 돼, 일생은. 삶이 돼야 돼. 그렇게 주님이 구제를 중요시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 얼마나 많은 곳에 구약 신약에 구제를 하게 하는지 몰라. 무슨 돈으로 구제하겠어?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하시냐?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어쨌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서면 하나님이 계속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단 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쨌든 자기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에 공통적인 두 가지 마음이 있어. 하나가 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원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원망할 수가 없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 일평생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지금 이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아. 한번 걸어서 교회 한번 나가고 죽는 게 소원인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 멀쩡한 육체 하나만 가져도 너희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지 감사 감격해야 돼요. 지금 한 발자국만 나가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뼈만 남아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멀리 볼 것도 없어. 북한에 우리 동포들만 봐도 1년에 수십만이 굶어서 아사하는 거야. 뼈만 남아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겠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뭐야. 내가 병들어도 내가 병이 들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게 또 큰 은혜예요. 내가 내 잘난지 알고 끄떡거리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이것도 큰 은혜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됐다면 이 가난도 큰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은혜적 가치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지 몰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이 종말론적 믿음이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사건이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교육 과정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사건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말이지. 원망의 지름길이요.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는. 감사하는 자에게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 성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성공이 오는 거예요. 건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원망이 체질화된 사람. 이거는 천국에 갔다 놔도, 천국 갔다 놔도 원망하네. 왜 이렇게 지루하냐고 원망하고 말이지. 영국 크렌치 감독이 쓴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컴컴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춰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을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많은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감사하지 않아. 여기 하나님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은혜 받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만 감사하는 거야. 부모에게 사랑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사랑 받아도 불효자가 훨씬 많단 말이지.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면 여러분 삶에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의 글 가운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한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심령.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 적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믿음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 이거 큰 축복이에요. 버림받은 심령. 이거 저주받은 사람. 둘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야. 감동이 없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감동이 없으면 이것도 저주받은 심령. 그리고 세 번째 저주받은 심령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건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어. 미국 데이비드 소프 목사라는 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옥은 수도원이 될 것이고 수도자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감옥이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이 뉴질랜드 땅, 이곳이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이 되는 거야. 이런 천국 같은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면 이게 지옥이 된단 말이지. 감사하면 예비된 축복의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다. 모두에게 하나님 모두에게 이 축복의 땅을 지금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거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갈렙과 요소와 갈렙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면
지옥이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 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복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복된 사람 처음부터 복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무리 복된 환경에 태어났다고 사람들 부러워해도 지가 저주의 길로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한순간에 축복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 하나님 주신 이 뉴질랜드의 시간 정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으로 행복의 시간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초석을 만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